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공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의 자격으로는 이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이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부족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과 또 영적인 실행력을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향기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랫동안 감사 능력 누리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마음 상한 영혼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 갈 곳이 없는 그 영혼들이 해답을 얻고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 붙잡고 우리의 보혈을,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힘차게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길에 힘입어 다 사랑해 죽이지 않는다 불쌍히 여겨 자 내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사랑해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길에 힘입어 다 사랑해 구원의 대약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자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저는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음성을 저에게 주셨냐면요. 우리가 막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실행해야 하고 저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좀 열심히 한번 노력해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영적인 분별은 또 영적인 실행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 막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또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저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가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향기 나는 인생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분별해야 하냐면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하나, 나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성령 충만을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생명 살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언약 붙잡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함께 함으로 주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 3장 현장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다가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넘길 수 있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승리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권세는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사단에게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세상 이길 수 있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끝까지 충성하리.
찾습니다. 레위 23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음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23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저 아는 처서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배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레위기 23장 말씀은 절기장이라 절기장 그렇게 부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 나팔절, 대속죄일절, 또 초막절 그렇게 일곱 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들 그랬습니다.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각 나라 민족마다 지키는 이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 운동, 또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이런 대표적인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 다른 나라와 이렇게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다른 나라 절기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 차이가 뭐냐?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다른 민족의 절기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렇게 기념하는 그런 기념으로 제정하지만은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두고 제정하신 날이에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민족 절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 절기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하그랍니다. 하그가 뭐냐? 춤춘다. 춤춘다. 순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매년 이제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절기는 뭐냐?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춤춘다. 춤춘다. 네, 그래서 축제의 기본 요소가 뭐냐? 춤춘다. 축제, 축제, 축제. 다 춤을 추잖아요. 축제. 둘째, 절기 히브리의 뜻은 모에드란다. 모에드란 말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정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것. 이런 특별한 이 목적과 계획의 핵심이 뭐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과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들이었어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모든 절기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공생의 타임 스케줄이 일곱 절기 속에 다 이루어졌어요. 일곱 절기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다 연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의 시대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초실절은 부활, 칠칠절은 성령과의 임무교대. 예수님 가시고 성령 오셨자 임무교대. 따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마지막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 이렇게 일곱 모든 이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타임 스케줄에 쫙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 일곱 스케줄을 보면 절기가 다 완벽하게 다 성취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초막절. 그래서 예수가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을 본문을 통해서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초림하셨으면 재림하십니다. 시작하신 분은 끝을 냅니다.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끝을 내는데 개인적인 이제 종말 있죠. 개인적으로 육체를 떠나면 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는데 인류의 종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개인 종말을 위해서 그렇고 인류 종말을 위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절기 핵심입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나의 절기들, 나의 절기들. 그래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절기를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재밌게도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여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성회다. 성회라가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미크라 코데시란다. 미크라 코데시는 절기 가운데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특별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특별한 날을 정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날을 정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 그게 성회예요. 실제로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첫날과 마지막 날이 중요했습니다. 자, 이 날이 성회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를 말씀하시기 앞서서 이 3절 이후로는 쫙 절기에 대해서 말하기 6절부터 쫙 말씀하시는데 이 절기 말씀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안식, 이 안식일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뿌리자 바탕이다. 그것이 뿌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 일을 하다가 오늘 금요일이지 금요 기도에 가야지 금요 기도에 참여해야지 그게 뭐요? 우선순위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된 분이라 구별된 분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 일을 하던 일을 딱 멈추고 딱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이게 뭐냐? 특별히 구별된 이 신분이란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듣는 이것이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돼야 된다. 주일날 나왔다가 말았다가 심야기도 나왔다가 말았다가 기분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 첫째가 뭐냐? 첫째 절기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우선시해라. 예배 최우선순위.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는 빠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수요예배 딱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그거는 뭐 생명같이 지켰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이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힙스를 살다 보면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왔다 불신자 거의 같아요. 여러분 경험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못 나왔다 내용 사는 내용이 불신자하고 같다니까요. 예비가 없어요 분들. 막 세상 걱정 염려 세상 그냥 피튀기 그냥 하는 불신자하고 거의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막 주일 예배 드리러 가서 조금 세상적으로 흡수시키려 하면 수 예배 있어. 조금 더 흔들려 하면 금요일 또 있어. 하룻밤 지나면 주일날 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절기를 지키는 여러 규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사. 구약에는 제사가 예배예요. 신약에. 제사와 안식이었어요. 제사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내가 지금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찬양을 내 영혼이 기쁘게 찬양을 하고, 찬양을, 찬양 시간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실감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찬양을 부를 때에 내 영혼이 기뻐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말씀 예배 드릴 때 말씀 속에 있느냐, 점검이 필요해.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일하다가 온 세상 생각, 내가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내가 차를 문을 잠갔냐, 안 잠갔냐. 맨 불신, 이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에 속아버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말. 그래서 인생 실패하게 만.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은 우리 의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요. 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늘 확인해야 돼.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요? 단절된 관계가 그분의 피로 회복되었다. 그것이 예배 때마다 확인되어야 돼. 십자가, 보혈. 그 확인되어야 돼.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뭐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단. 이 사단이 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관계를 어때요? 우리 관계를, 우리의 삶을, 우리 상태를 충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직 참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예배 참석을 했다. 그럼 집중하지 못하도록. 집중, 은혜 못 받도록. 평상시에는 별 생각이 없는데 꼭 예배 자리에 오면 오만 생각이 다 나. 예배 자리만 오면 마마한 생각이 나. 그게 뭐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조는 분이 없습니다만은 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 1시간이잖아요. 보통 1시간에서 한 10분, 15분 그 사이 끝나요. 1시간인데 그 1시간을 못 자고 존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요, 뭐 직분을 준다든가 뭐 일 맡기면 큰일 나요. 그 영적 상태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완전히 졸고 있기 때문에 뭘 맡겨놓으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인도 못 받아요. 제일 중요한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인도. 그 예배 시간 은혜 못 받는다. 그 사람 뭘 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같이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계속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그 한 시간을 못 견뎌. 한 시간을 집중하지 못해. 여러분요, 예배 잘 드리면요,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공부 잘하는 그 아이와 못하는 학생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집중 차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딱 시작하면 집중은 집중. 그러니까 효과가 확 나지.
공부 못하는 앉아가 딴 생각합니다. 앉아가 온갖 딴 생각. 앉아있긴 몇 시간 앉아있지 아무 효과 없어요. 집중 차이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일에 다 집중 차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충만히 맛봐야 돼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완전히 그렇게 젖구나, 젖어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상태다. 중요한 것이 뭐냐? 강단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어디서 힘을 얻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어디서 위로받을 거예요? 어디서 치유가 될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치료할 대상이 없어요. 오직 예배 시간에 성령이 치료하셔야 돼요. 성령이 회복시켜주시고, 성령이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이 새 힘을,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예배 시간에. 안식이 뭐냐? 안식은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란 말은 쉬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영적인 재창조의 힘을 얻는 게 안식이에요. 영적인 재창조의 힘.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게 재창조잖아요. 첫 창조는 실패했잖아요. 아담 실패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재창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새로운 힘을. 구약 시대의 절기가 되면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안식했어.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마무리됐다. 그래 볼 수 있어. 사실 창조 원리가 먼저 안식하고 안식을 통해서 얻어진 힘으로 일하는 것, 이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순서를 바꾸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주일, 여러분 이 달려 보세요. 주일 일주일이 시작하는 제 첫날이 안식이래요. 그렇죠? 주일날이에요. 이날에 여러분이 주일 이 한 주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일날 말씀을 잡고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힘 언약 잡고 그게 방향이 안 틀어지거든. 그 말씀 없이 예배는 들었는데 말씀 없이 살아가면 그 방향 다 틀어져.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의 적용을 그렇게 하면 말씀으로 적용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갈등이 오고 막 시험이 오고 문제가 막 이 전부 다 말씀 놓쳤습니다. 나는 예배 실패했습니다. 그런 발악이에요, 발악. 말씀 잡고 딱딱 사는 사람은요, 후회할 것도 없어요. 말씀 적용하면서 사는데. 그 힘으로 살기 때문에. 방향이 맞지. 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삶의 현장에 모든 걸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할 게 없어요. 문제 있으면 없어요. 왜 없냐?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 성취! 그 말씀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요. 모든 환경이 뭐냐? 응답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뭐 자식이 어떻고, 뭐 골치 아프고, 뭐 지금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직장이 어렵다고.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다 문제였어요. 기도 제목 다 있어요. 기도하라고. 어느 교회든지 다 제 기도 제목이 다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걸 체험하라고. 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땅이 떨어진 12유를 말씀하면서 강조했잖아요.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네 가지 씨가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길에 떨어졌다. 이 씨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 왜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무슨 말이요?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말씀을 듣는데 못 깨달아 무슨 말인지. 자기에게 적용을 못해. 이 길가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 아시죠? 길가. 길가 씨가 어떻게 살겠어요? 길가는 뭐 전혀 살 수가 없지요, 길가. 어떻게 뿌려진 거 그냥 가져가고 그냥 길가 떨어졌으니까
나쁜 놈이 와서 죽은 쪼아가 버려. 돌밭에 뿌려졌다. 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기뻤습니다. 와, 받을 때 너무 기뻤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문제 사건 앞에 그냥 또 무너져. 문제 사건 오면 그냥 완전히 또 본색이 또 나와버려.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라니. 말씀에 적용이 안 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무슨 말 뭐라 했지? 말씀에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냥 완전히 또 다 무너져. 돌밭. 가시떨기 뭐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것은요, 말씀은 듣지만은 말씀 들어요. 듣는데 세상 걱정 염려 또 특별히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한다 그랬어. 물질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영계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별 다릅니다.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은 어떤 자세냐? 마치 뭐요? 뭡니까?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오면 이 새끼 새들이 뭐 입을 막 벌리는데요. 이 어미새가 가져온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입을 벌린 새들은 네 마리, 다섯 마리 쫙 입을 벌렸어요. 어디에 넣느냐? 제 세계 벌린 놈이 된다. 그렇대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요. 어미새가 와서 이 먹이를 줄 때 입을 쫙 벌린 그런 자세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자세냐? 말씀할 때 아멘 자세요. 아멘. 아멘. 말씀을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그 하는 모든 일이 행동한 것처럼 행통해. 말씀 따라서 하면 형통해. 뭐 억울한 일, 뭐 특별한 일 없어. 아주 하나님 형통해. 말씀 집중해서 형통케 하신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기의 영성입니다. 본문 4절부터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각 절기마다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적 의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깊어져야 한다. 영성은 어떤 신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이 하나님과 나와의 누림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이 끝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성인들 확실하게 받으니까. 하나님의 절기들 중 가장 첫 번째 나눈 것이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지금으로 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작되는데 우리나라의 광복절 비슷한 개념입니다. 유월절 해방됐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한 역사를 체험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패스오버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오거든 저는 언제나 어려움 올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이라는 것이라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데 이까짓 거 이거 뭐 어려움 왔다고 해서 내가 좌절할 수 있느냐. 영생이 내게 있는데 영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올 때마다 가장 구원의 이 감격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걸로 돌아가면 돼요. 영생, 영원한 생. 내가 뭐 여기서 죽으면 뭐 영생하는데.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이 신앙이 바탕,
그 여기서 나오는 생명력 넘치는 어떻게 그렇게 1년 다니고 10년 20년 평생을 그렇게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 여기서 나오면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한 삶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새로워. 매일매일 기대가 돼. 아멘. 늘 하나님 앞에 기대 속에 오늘 또 무슨 응답을 오늘 또 뭐 하나님께 그 주실 그 기대 속에서 그래서 하는 매일매일 거의 뭐 세월 세상 가는 줄 몰라.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기대 속에 뭐 1년이 금방금방 가 그냥 그 저는 막 개척한 지가 30몇 년 뭐 의자 아래 같아 그냥 그때 내가 나이가 멈춰가 지금까지야 그냥 유월절에 이어지는 절기가 뭐냐?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함께 가는 절기예요, 사실. 무교절은 그 이름 뜻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 떡, 무교병을 이 선 나물하고 양고기하고 함께 먹는 절기입니다. 쓴 나물하고 이 양고기하고 누룩이 없는 것, 쓴 나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것을 경험하는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무교절이. 그리고 이런 고통은 죄로 인한 것이었어요. 전통적으로 누룩은 죄나 부정함의 상징이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교절이 이어지는 절기가 뭐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 그래야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밀보다 보리가 먼저 나오는데 보리 추수를 해서 그 첫 열매를 바친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절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부활 생명을 얻었어요. 부활 생명.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뭐 쓸데없이 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뭐 고생하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그래 또 부활하고 그 왜 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영생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예수 십자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이 사람이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영생하는 감격. 이 감격이 여러분 속에 늘 있어라. 그래 초실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초실절이어서 절기 나오는 절기 칠칠절. 칠칠절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날에 칠칠절, 또 50일이 지난 날에 오순절. 칠칠절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그것이 뭐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낸 날, 오순절 날이죠. 마가다락방에 예수가 승천하시고 예수 영이 왔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속 계셨으면 우리 같은 사람 예수님 못 만나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 온 인류가 구원받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셔야 이 시공을 초월해버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야 만나요. 나사렛 가야 만나요. 모짜렛이라도 만나야 혈증이 났든지 그래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칠칠절 그야말로 이 오순절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추수의 영이에요. 추수의 영.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고 전도 선교 못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하게 하신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배경이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심야기도 나와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성령의 사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평생을.
칠칠절에 이어서 절기가 나팔절과 이 속죄일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새해 절기를 나타냅니다. 유대력에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새해가 시작되는데 나팔을 불면서 시작한다.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완성하는 마지막 날이 대속죄일이고 이 절기는 10일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10월 초. 이 절기를 지키는데 나팔을 부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런 뜻이. 그러니까 나팔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의 영광 구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이때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심판받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받은 사람만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대속죄일, 나팔절, 마지막 날 지키고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 마지막 초막절은 최대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초막을 지었잖아요. 옮길 때마다 초막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마다 늘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 초막절. 또 한편으로는 한 해 모든 농사를 마치고 그 수확을 다 저장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 감사절을 드는데 결과적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완벽한 보장된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모두 기적을 체험합니다. 감사. 그래서 절대로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불평 원망하면 안 돼요. 부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불평 원망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전부 사단 심부름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절기 영성의 바탕으로 감사 은혜 모두로 그렇게 지속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생명원의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비 콕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을 들어서 호모페스티부스, 그래요. 호모페스티부스 무슨 말인가 하면 축제하는 인간, 그래요. 축제하는 인간. 인간은 축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공동체를 형성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가 축제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기독교가 축제의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기독교였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축제의 종교다. 그렇게 이 교수가 말했어요. 축제의 종교.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축제 가장 큰 특징, 함께 모여 기뻐하는 것. 그게 축제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뻐. 특히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대표적인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에서 다 예루살렘을 몰려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몰려오는데 축제장, 축제장. 축제장이죠. 자, 우리 예배가 이렇게 돼야 돼. 세상에 나가서 탁 동서사방에 얻어서 그렇게 세상에 살지만은 예배 시간이 되면 탁 몰려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가지고 영적 축제장이 돼야 됩니다. 축제, 축제, 축제 돼야 돼요.
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포럼하고 축제자 축제자 여기에 어떤 부정적으로 들어가면 다 가짜예요. 이유불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지은 교회.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완전히 릴렉스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축제자 영적 축제자 따라서 교회는 영적인 축제장이다. 축제장이래. 그래서 주일학교다, 뭐 전도회다, 무슨 정연회다, 모든 기관들 무슨 모일 때마다 뭐가 돼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축제하시면 축제. 뭐 계속 잔치 분위기.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 우리 저는 이 개척하면서요, 한 오랫동안 그랬어요. 예배 때마다 끝나고 나면 다 손잡고, 쫙 끝으로 다 손잡고 찬양.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막 찬송하고 손잡고 통성 기도하고 막 전부 손 쫙 잡고 수요 예배 끝나면 전부 끝나고 전부 손잡고 축제 축제 계속 먹고 교제하고 심지어 막 신나기도 맞추고 나면 막 같이 막 같이 막 죽 먹고 막 계속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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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교제하고 축제 분위기 그렇게 했어요. 이 교회가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올 때 축제의 장으로 간다. 그리고 나오시 바랍니다. 축제의 장으로 탁 나갔다. 일반 교회 부흥 안 되는 교회들 율법 충만한 교회들 싸우러 가요. 싸우러 죽일 거야.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도 막 같이 적으러 막 싸울 거 적고 그래서 싸울 거 개판 난장판이 완전 사단 난장판이 이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은 축제장이 되시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 여러분이 뭘 했다고 인상 쓸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신복에 힘을 줄 거예요. 뭘 했다고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지은 거 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형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멘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그러지 모을 때마다 이빨 드러내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축제장 인상 속에서 아무도 없어요. 또라이요 그거. 축제하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울고 있다 그럼 미쳤어요. 그 완전히 맛이 갔어. 그거 혼자 심각하게 있다 그 축제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죠. 축제에 휘발유 뿌리는 완전 김세계 하는 거죠. 모일 때마다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고 악수하고 그냥 박수치고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했어요. 서로 조안해서 다 세워주고 그래 힘을 주고 이래야 막 교회가 지역을 장악하고 막 세계복음을 2, 3주일날 살리죠. 아멘?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뭐 얼마나 잘못해. 서로 세워주고 인정하고 계속해서 힘주고 용기주고 그래서 원리스가 되어서 막 이걸 못 말려 못 말려 원리스가 되는 거 못 말려 힘을 합쳐놓으면 뭘 맞는다고. 우리 교회는 개미 군단이 서로 힘을 합쳐가 하나님이 이렇게 본당까지 왕고 했잖아요. 아멘. 이 영적 흐름을 가지고 막 사람들 영향 입히고 막 지역을 보호하고 하게 나가서 힘차게 나가고 오늘 뉴스 보니까 막 이 미래당의 국회의원들이 여자 남자 뭐 한 7명 나와가지고 막 이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 못 시킨다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이지 이제 이 복음만 증거하는 것과 선교하는데 방해한다고 못 한다고 막 강조를 막 하더라고 뉴스 8시 뉴스. 아이고 내가 깜짝 놀라. 야 힘 있는. 이 국회도 있네. 차별금지 통과되면 큰일 나거든요. 동성애부터 해서 막 그냥 막 전 세계가 난리예요. 무조건 동성애 말하면 잡히고 목사 잡히더라고요. 차별 성경에 동성애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거 하지 마라 말하면 그냥 잡히더라고요. 벌금 내든지 잡히더라고요.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 말하면 차별이요. 당장 잡혀간 고소하면. 그래서 지금
그 교회들이 그걸 지금 결사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걸 오늘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힘이 교회가 힘이 없으면 이 복음 증거하는데 다 지금 다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지역민족 세계보면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선교에 앞장서는 그 일을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하려고 우리부터 원리시대 아멘 딱 돼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맨날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잘해보자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이 원리스의 장 원리스 가정도 원리스가 돼야 돼요. 가정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저 한진그룹 회장 집 보세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서로 취급하고 형제끼리 고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막 운전기사 막 식모들 두들 패고 그 경찰서가 아 그 뭔 짓입니까 그게 그 불쌍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그 불쌍한 애 좀 도와주면 칭찬받고 또 인정받을 텐데 그 없는 사람들 그거를 그냥 갑질을 해가지고 법원에 불려와 불신자들의 모습이 그래 세상 삶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돈밖에 없어 부모도 형제도 없어 돈이야 돈 그거 얼마나 가지고 있겠다고 그렇게 인생을 그래서 삽니까? 우리가 불신자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맨날 돈 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겠냐고 사단에 하는 이 가라지를 속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가정도 원리스 여러분 기관도 원리스 구역도 원리스 가는 거면 원리스 요거 깨게 하는 건 사단시 물어보는 종자들이에요. 요거 이유 없어 이유 부족한 거 있으면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아멘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원리스 하는데 피스메이커스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 된 것이 너희도 하나 되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피스메이커 하겠다 내 희생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 되게 하겠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적 기쁨이 넘치는 삶 생명적 역동이 나는 삶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증거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지난주부터 동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인기도 하죠. 5분 또 10분 또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 있어요. 개인기도 그 기도하다 보면 차량도 복잡할 것도 없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부터 내 영적 상태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절기의 핵심 영적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이요 축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는데 모든 것 다 무거운 짐 주께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 가는 것마다 죽게 되기 바랍니다. 초상집 되면 안 돼요. 초상집. 어? 인상속이시면 안 돼요. 딱 그 뭐 잔치집에 온 거죠.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피스메이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제의 장을 여는 그런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내게 나오는 모든 절기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이 구속사의 하나 영속성이요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알고 모두 다 축제 영적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지역을 치유하고 직장을 치유하고 사업장을 치유하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주역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사이 위에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우리 자라는 랩런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오늘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